저녁마다 집밥으로 갈수록 확진자가 되어가는 가운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탱자의 부산 맛집 유행 텔레비전 산 넘고 물 건너 맛집 찾아서 오늘 수요일 점심시간대 오랜만에 시수와 같이 동네 백맛 돼지갈비집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만원짜리 점심 특선 안 먹고 바쁜 점심시간이지만 제대로 갈비를 먹어보고 싶어서 갈비 4인분과 김치찌개 그리고 밥 4인분을 시켰습니다. 고기는 구워달라 하면 직접 구워주시는데요. 4인분을 한 번에 불판에 다못 구우니 2인분씩 따로 구워서 합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구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요즘 1만원의 행복 한번 느껴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